친일 매국 정권에 맞서서 몸을 던지고 감옥 갈 각오로 싸우고 있어서 다시 한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방류 이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 네. 뭔가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하면은 그냥 알겠다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괘씸하기도 했고 반드시 이 방류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앞으로도 오염수 막아낼 때까지 열심히 싸울 거다라는 목소리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대사관인 건물에 들어가서 시위를 했었습니다. 앞으로 대학생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모아서 거리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함께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